나이스. 5천만 밥상에 빠질 수 없는 1등 메뉴. 따뜻한 밥 위에 척 얹어 먹으면 최고의 밥도둑. 얼큰얼큰 매콤한 생선조림과 너릇너릇한 생선구이. 5천만의 선택은? 아주 특별한 생선구이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찾았는데요. 빨래판 대형 선치구이요. 커다란 빨래판을 뒤집으면 떡하니 나오는 생선구이. 이게 바로 빨래판 선치구이? 선치구이 나왔습니다. 빨래판과 선치구이의 생소하고도 특별한 만남. 압도적 비주얼로 식탁을 가득 채운 생선구이 첫 번째 맛의 주자. 빨래판 선치구이. 선치구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환호를. 엄청난 스케일의 인증샷은 필수. 사진부터 찍고 나서 제대로 맛봐야겠죠? 통통한 삼치구이는 통째로 들고 뜯어야 제맛. 갓 지은 따끈한 흰 쌀밥 위에 한 점 올려 크게 한 입 먹으면 와우,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먹기 좋게 빠를 발라내 통통한 속살을 그대로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퍼지는 극강의 고소함. 삼치가 빨래판에 나오니까 비주얼도 독하고 껍질은 바삭바삭한데 속이 야들야들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원래 생선이 클수록 맛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기가 커갖고 담백하고 야들야들하고 기가 막혀요. 생선이 크고 살이 많아서 밥이랑 먹기도 부드럽고 고소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치구이가 빨래판을 만나 5천만의 입맛을 저격하게 된 그 특별한 사연을 들어봐야겠죠? 먼저 신선한 삼치를 먹기 좋게 손질하고 칼집을 낸 다음 기름을 발라 소금 뿌려 구워주는데요. 커다란 삼치를 석쇠에 끼워 그대로 불 안으로 직행.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불 마사지 받아가며 앞뒤로 너릇너릇 구워줍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못 굽잖아요. 그럼요. 아우, 지글지글지글. 금세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통 삼치구이. 이번에는 빨래판이 등판할 차례. 아, 사이즈가 딱 좋아요. 빨래판이가 딱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기름이 잘 빠지고 눅눅해지는 것도 막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탄생한 생선구이계 비주얼 주자 빨래판 삼치구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뭐냐 이거? 뭐야? 원래부터 이런 용도였던 것 같아. 너릇너릇하게 익은 삼치구이에 촉촉한 속살을 한 점 발라서 그대로 입으로 쏙. 빨래판 대왕 삼치구이 맛은 어떤가요? 역시 생선은 고소하고 담백한 게 구이가 최고예요.